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웬만한 거는 다 봐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음 확보된 SCP 바로 만나봅시다. 뿅.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맣냐? 자, 첫 번째 SCP 같은 경우에는 SCP-1025 질병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똥. 와, 오, 사진에 나와 있는 백과사진은 똑같이 생겼네. SCP-1025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등급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캐테그리 등급이었다가 세이프 등급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캐테그리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유,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생물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경비 요원이 보안을 유지한다. 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빡세게 관리가 됐었나봐요. 열어봅시다. 야, 이거 사용하니까 막 병이 걸리는데? SCP-1025는 약 1500쪽의 양장본 책입니다. 아, 표지와 책에는 통상질환 백과사전이라고 제목이 적혀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출판사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자신이 읽은 부분의 질병의 증상을 나타낸다. 야, 그러면 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병이 걸리는 거네. 야, 근데 계속 걸려있거든요? 다음 백과사전 오픈. SCP... 뭐죠? 채굴 피로. 실명! 안 돼! 온갖 병이랑 병은 다 걸리나 봅니다, 이거. 야. 아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희의 현재 상태, 거의 뭐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파라노이아 같은 경우에는 편집병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병 같은 거예요. 불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시점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그리고 수면 박탈이라고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태야. 배도 고픕니다. 공중부양? 야, 이거 예전에 캐테그리 등급으로 분류될 만하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바로 그냥 테러 무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염병 같은 거 잘못 걸려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이거. 나 지금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냥 다 걸려보자. 속도 감소. 진짜. 이거 내가 보다가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다음 SCP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클리드 등급이에요. 뿅. 오늘 연구소들은 되게 약간 미니미니한 느낌인데 얘는 뭐 별거 없겠죠? 아니. 아야, 뭐야? 어? 어어? 공격하는데요? 자, 이번 소개해드릴 SCP는 SCP-843 유클리드 등급의 젖소 씨앗입니다. 기본적으로 씨앗인데 젖소인 것 같거든요? 플랜트 카우시드. 진짜 젖소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자라서 요 젖소가 튀어나온다는 얘긴가요? 와, 엄청난데? 설명을 한번 봅시다. SCP-843-2는 843-1이 이제 씨앗이고 843-2는 전형적인 젖소와 유사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송아지 같은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5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은 스스로 뿌리를 뽑고 나와서 일반적인 송아지에 비해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격성도 띄고 있는 거 보니까 대량을 심으면은 대참사 날 것 같은데요? 디클래스 하나 한번 소환해보자. 어이구. 오, 마짝 뜬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 아무도 내 편 아니야. 뭐야? 소 잡으니까 씨앗인가요? 뭐 이상한 것 떨궜는데? 그거 내놔. 내려놔 임마. 뭘 갖고 있는 거야? 아, 잔디네. 진짜 심어지나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심어지네 이거. 물 주면 뭐 자라기도 하네. 심고 그럼 뼈가루로 자라게 해볼게요. 3단계, 4단계. 계속 자란다. 5단계. 와! 송아지가 열렸어요. 너 뭐 먹고 자라니? 볏짚 먹고 자라나? 자, 밀 한번 먹여볼게요. 냠냠냠냠 맛있는. 밀도 안 먹냐?
아까랑 걔랑 성향이 좀 다른데요? 이게 완전히 다 자라나야 그 뛰쳐나오나봐요. 얘는 지금 약간 송아지인 거지 그러면? 크기가 확실히 다르면 얘는 송아지고요. 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거예요. 애들이 단체로 자라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다 먹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또 만나봅시다. SCP-0643 세계 최고의 칫솔이라는 엄청난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거 뭐 그 칫솔까지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이거 생긴 거와 다르게 능력이 좀 살벌한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칫솔이라 아니라 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되어 있는 오타 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칫솔과 접촉한 물체는 칼이 그러하듯 잘리지가 않고요, 흔적 따위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칫솔 따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살벌하죠? 근데 연구소의 분석 결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칫솔이래요. 야, 잠깐만, 이거 한번 그러면은 이걸로 치면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요? Nope. 아닌데? 뭐 별로 반응 없는데요? 야. Nope. 어? 야, 이거 바닥 자체가 어? 야, 사라진다! 뭔데 이거? 잠깐만, 근데 뭐 생물체 자체는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블럭이 일단 싹 그냥 캐지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다른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같으면은 얘를 치면은 얘도 그냥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러 갑시다. 서환 뿅.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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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이 뭔 소리야. 와, 방금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SCP 케테르 등급의 SCP-3199입니다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유클리드 등급이었다가 케테르 등급으로 격상된 그런 SCP거든요. 이 SCP의 이름은 인간 반박됨 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만나러 가봅시다. 와, 뭐요 이거? 와! 야, 얘도 굉장히 유명한 SCP 중 하나거든요? 얘가 인간형 생물이 맞아요? 자, SCP-3199 지각이 있는 인간형 생물이며 생물학적 기원은 불분명하나 닭이랑 침팬지 DNA 흔적이 남아있대요. 3199에는 모발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탈모. 평균 신장은 3m, 상당히 크네요. 새끼도 낳고 포유류인가봐요. 그리고 이 개체가 고무 같은 질감의 거대한 알을 낳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알을 낳을 때 입으로 그 피콜로 마냥 뱉어낸다고 해요. 이거 생존 모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안녕. 근데 개체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냐 너네. 세력아,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파쿠로 해가지고 꼭 들어가. 아우! 와,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맛있는 소나 먹어라. 어? 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좀 징그럽게 생기긴 해서 메알로다가.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 진짜 좀 뚱땡이 괴물 느낌 나가지고 더 무섭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약간 더럽게 생긴 느낌이고. 보니까 3199 새끼도 있거든요? 야, 이 대박이네. 새끼까지 지금 저를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이 모습. 아, 말은 안 낳는 건가요? 대마, 니네 일 좀 해라. 유튜브 각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낳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뭐 아쉽게도 얘들 일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3199 탈출! 뿌뿌! 바깥으로 나오세요. 야! 예시! 잠마! 야, 얘 좀 센데? 방패! 방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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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SCP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